그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는 무슨 강박? 사이강박이지 그지? 무슨 강박? 사이강박인데 여러분 그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그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 근데 요 사이강박 사이강박이란 의사표시인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다 그지? 의사표시인데 특징이 뭐냐면 2단의 고의 몇 단의 고의? 2단의 고의 2단의 고의는 몇 가지 요소? 두 가지 사기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기망행위와 뭐가 있어야 되노? 사고 그치? 강박은 무슨 행위와? 강박행위와 뭐? 공포심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는 요건 속이는 일체의 행위를 무슨 행위? 강박이 아 기망이 그치? 근데 여기는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한다 이게 기본이잖아 의사표시 그지? 그럼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기 전에 요 사이강박은 먼저 금방 보내도 먼저 무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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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상대방이 표자에게 기망이 속이는 행위를 하고 그럼 표자가 뭐에 빠졌어?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그래서 취소한다. 어떻게 했어? 그래서 취소한다고. 느낌 왔습니까? 와 취소하노? 그렇지. 누구 때문에 착오에 빠져서? 상대. 그래서 취소한다고. 누구 때문에 착오? 상대방. 그래서 요 착오는 백구조 착오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것? 조금. 그래서 취소하는 이유가 상대방 때문에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뭐? 심리. 그래서 주관적. 여기서 주관적이라는 것은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빨리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심리. 그래서 여러분 사이강박 나오면 무조건 무슨 적?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되고 객관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의 착오는 무슨 상의 착오도 되고 동기상 착오도 되고 됐습니까? 동기가 뭐 되지 않아도 표시되지 않아도 되고 표시되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됐습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어도 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되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표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는 걸 입증하면 취소한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그렇지. 끝. 강박도 마찬가지다.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하는데 상대방이 표자에게 강박행위를 하고 무슨 행위? 강박행위를 하고 표자가 뭐에 빠져서? 공포심에 빠졌어. 네? 뭐에 빠져서? 공포심. 그럼 이 공포심도 누구 입장에서 생각한다? 표자. 주관적. 그지? 그러면 요거는 실현 가능 유무 필요 없다. 그러면 실현 불가능해도 강박행위가 될 수 있고 표자가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인데 뭐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천벌받는다 쪼려서 의사표시했다 뭐해서? 쪼려서 의사표시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끝 이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럼 뭐 해야 되노? 항상 갑을 두 명이 나오는 건 잘 안 나온다 갑을 항상 뭐까지 가야지? 갑을 병까지 가야지. 그래서 이제 이건 제3자 사기. 제3자가 뭐에 기망행위했다 말이. 표자가 뭐에 빠졌어?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상대방한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표자가 기가 얇아가지고 주관이 없어갖고 속았다 이게 그걸 취소하면 불리기 누구한테 돌아가노? 상대방 그럼
원래 그러면 이제 제3자와 상대방 관계를 따지는데 제3자 상대방 어? 제3자 기만한 걸 상대방 안다 모른다? 모른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선이 및 뭐다? 무가시. 선이 무가시를 추정하잖아요. 불분명하면 추정하잖아. 그럼 무슨 방법 모르고 있다. 누가 책임져야지? 표자. 그래서 원칙 유효. 유효라는 말 안에는 상대방 선이 무가시 이게 들어있지. 근데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악이 또는 뭐 과실이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표자는 취소할 수 있다. 입증 책임 누가 진다? 표자. 끝. 이렇게 한다. 근데 이렇게 표자가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하는데 됐습니까? 요 아까 했잖아. 아까 유형 특이한 유형 판례 제3자 기망의 행위로 표자가 무슨 상황의 착오에 빠져서는 오리지널은 동기상이 빠져도 오리지널은 상대방이 했기 때문에 무조건 취소다. 언제나 뭐 취소인데 제3자 사기로 동기상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상대방 이럴 때는 110조 요 2항 요거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몇 조? 109조 오직 몇 조? 109조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게 109조 가면 만약에 이게 제3자 기망으로 동기상의 착오에 빠졌대 상대방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안 된다 누구만 가지고 따진다 빨리 표의자 보고 기억한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거기서, 그지? 근데, 여러분, 그냥, 자, 기망행위는, 근데, 이건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부작위는 침묵을 부작위라고 한다.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늑자, 고지, 의무. 그지? 아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기망행위, 그지? 24페이지 메뉴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날 줄 아는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2번 부작위가 사기가 되기 위해서는 법률상 무슨 의무가 있어야 된다? 고지 의무. 무슨 의무? 고지 의무 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위법성.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고기 사는데 그지?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 어디서 있냐면은 이제 부산에서 계속 살았거든. 부산에 많이 나는 생선 중에 고등어 있잖아요. 고등어 금방 배에서 내린 거 있잖아요. 어? 해가지고 집에서 구워 먹거나 안 가라면 뭐 이렇게 딱 해갖고 그게, 어? 그걸 뭐라노? 찌개 지져 먹는다나 그걸 뭐라노? 조림이 했잖아요. 아 이게 고등어가 달짝지근하게 엄청나게 맛있거든 진짜 고등어가 달짝지근하다고 에? 아니 그러니까 무도 넣고 이게 뭐 하여튼 달짝지근하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 서울에 이사 와가지고 이제 그 우리 집사람이 생물이라고 이제 서울은 이제 뭐 냉동도 있고 생물 그 금방 헹글 그 생물이라잖아요. 생물이라고 사과하는데 내가 보니까 부산에서 늘 먹던 입맛이 있잖아요. 이 생물이 아니라 부산에서는 한 3일 내지 4일 동안 이게 그냥 팔다가 안 팔린 걸 이제 밥상에 올라온 거야 이게. 생물이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생물이 아니고 냉동보다 더 맛이 없는 거야. 어? 이게 항상 잠깐만 이제 밥 먹으면서 이 생물이 아니고 이거는 벌써 한 단 뭐 한 내가 보면 일주일 지난 거네 그 땀으로 마음 확 열받거든 어?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많이 먹으라 이러거든 예? 근데 이제 항상 서울 사람들은 뭐 고등어 할 때 아 이게 물 좋은 거고 이건 생물이고 막 이러는데 내가 볼 때는 개뿔이야 부산에서 먹던 게 생물이고 여기는 생물이 근데 항상 장사하는 사람은 이미 마탱이 간 것도 뭐 좋다 물 좋다 이게 물 좋은 생선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항상 어? 썩지만 않으면 뭘 좋은 거예요 어? 물 좋은 이게 지금 이게 지금 금방 올라온 물 좋은 생선이에요 막 이러잖아요 그거는 장사하는 사람이 약간의 거짓말 하는 거는 허용한다 한다? 한다
그걸 가지고 아줌마 내가 부산 사람인데 어 이게 내 이게 뭐가 물 좋은 거예요 이러면 아줌마하고 한방 붙는 거지 그러면 어 그래서 이 그 뭐야 상술로서 뭐 어 약간의 거짓말 하는 거는 뭐 위법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 상술을 뭐 벗어난 때 뭐한 때 벗어난 때 비로소 무슨 행위 위법한 기망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노점상이 좋지 않은 물건을 좋은 물건 속인 정도는 상술에 해당하여 무슨 성이 없다? 위법성이 없지만 어디에서? 백화점에서 변칙 세일. 예를 들면 보통 때도 10만 원에 팔았는데 세일할 때 가격을 얼마? 13만 원으로 딱 적어가지고 그걸 세일하는 것처럼 얼마? 10만 원 이렇게 한다. 그 옛날에 적발됐건 함정이 있었다. 옛날에. 그걸 무슨 세일? 변칙 세일. 그는 상술의 정도를 뭐 벗어난 거 위법성 뭐가 된다? 상해. 그 다음에 무조건 인과관계 나오면은 셋째 줄 방가로 1번 셋째 줄 무슨 적? 주관적 무조건 무슨 적? 주관 사이강박 나오면 무조건 무슨 적? 주관적 그 다음에 2번 아까 했죠 사이강박 취소하는 이유는 왜 취소하는 민법에? 심리 표자가 완전하지 못한 심리적 상태에서 의사표시했다는 것 때문에 취소하는 것이지 재산상 손해하고는 원칙적으로는 관계가 없다. 그래서 손해 발생을 요구하지 않는다. 2번 짱짱짱 요 단어 지문 그대로 나온다. 표자에게 무슨 과실이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빨리 상대방. 그래서 표자의 과실 유무는 불문한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뭐 중요하네? 2번, 3번 이거 중요하다. 그지? 됐습니까? 그 다음 4번은 판례인데 거기에서 한번 찾아봐라. 핵심 단어. 매매 특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인데 뭐 하기로 했다? 제외됐잖아요. 제외된 부분은 아예 제외된 부분은 금방 뭐랬노? 아예 제외된 부분은 뭐? 아예 제외된 부분은 뭐? 아예 매매가 없다. 그래서 아예 사기 취소라는 단어가 올 수 없다. 그런 말이지. 핵심 단어. 특정물을 매매 대상에서 뭐 제외시키기로 한 특약을 한 경우 그러면 이미 제외됐죠? 제외됐잖아요. 제외됐으니까 거기는 뭐 없다? 사기, 취소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왜? 아예 제외된 부분은 아예 매매가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 기억 그 다음에, 뭐, 강박 똑같다. 근데 이번은 강박은 아까 실현 불가능한 행위도 강박 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불가능한 것도? 실현 불가능해. 그 다음에 무슨 성? 위법성이 있어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아까 위법성이 있어야 뭐, 강박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근데, 여러분, 고소고발. 다시 뭐? 고소고발도 강박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근데 고소고발이 강박이 안 되려면은 위법성이 없어야 된다. 위법성이 없으려면은 몇 개? 수단, 목적 몇 개? 두 개. 다시 뭐, 수단, 목적 두 개 모두 정당해야 위법성이 없다. 근데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뭐 하지 못하면 빨리 정당하지 못하면 무슨 성이 있고 위법성이 있고 강박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모두. 고소고발도. 다시, 고소고발이 강박이 안 되려면 몇 개가 없어야? 두 개. 뭐? 수단과 목적, 뭐? 모두. 정당해야 강박, 위법성이 없고, 그러면 강박이 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강박이다 그러면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됐습니까? 강박이다 하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 강박은 취소 원인이 되지만 강박 정도가 뭐하여 극심하여 정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면 의사 능력 결여 줄치고 뭐 무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다음 하자 있는 의사표시 효과인데 2번. 자, 상대방이 사이강박했습니다. 무슨 방해했습니까? 상대방.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 하고 뭐 준 거 있으면 찾아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제3자 사기강박. 자,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자, 제3자 사기인데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다. 그럼 표자가 속았다. 뭐 하더라도 취소하더라도 불리기 돌아갈 상대방이 없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 사기는 언제든지, 다시 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모르고 있다. 그대로 뭐다? 유효. 알고 있다. 뭐?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1번. 제3자 사기강박으로 해서 상대방 의사표시한 경우 끊고. 끊고 나니까 뭐가 나오노? 주어 나오잖아요. 그럼 벌써 문장이 이게 지금 몇 개 문장이라는 거? 두 개, 세 개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공부 못하는 사람일수록 안 끊고 쭉 읽거든. 한 개도 모르겠네. 두 번째 쭉 읽거든. 뭐, 왜? 문장이 세 개 한꺼번에 자기가 들어가냐고. 안 들어가지. 그래서 끊으라는 거지. 법과목의 특징이거든. 경우 끊고, 경우 끊으니까 뭐가 나오노? 표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고 있거나 또는 알 수 있을 때는 하나여 끊고, 그래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컨대 보증인 갑이 채무자 을의 사기로 채권자 병과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병이 을의 사기에 악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갑은 보증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 여러분 보증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당사자고? 용어하고 똑같다. 보증은 채권자 채무자 이거 한 개고, 그지? 여러분 저당권 설정하잖아요. 저당권은 요 무슨 권자, 저당권자,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이거 그럼 저당권 설정 계약은 저당권자와 저당권 설정자가 계약 당사잖아, 이게? 그럼 요 설정자 자리에 뭐 집어넣으면 되냐면 보증인. 보증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 보증인과 누구? 빨리 채권자지. 그럼 보증인은 누구 때문에 보증 서노? 채무자 때문에. 그럼 채무자 보증인이 채무자의 기망이로, 채무자의 기망이로 보증인이 됐습니까? 보증계약 체결했단 말이니. 누가의 기망이로? 채무자의 기망이로. 그럼 누가 이 채무자의 기망이를 누가 채권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보증인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거 지금 이게 보증인 갑이, 보증인 갑이 채무자 을, 채권자 병. 자, 요거 누구? 채권자 병. 요거 하면 어떻게 되노? 요 을의 기망행위를 다시 누구? 을의 기망행위를 다시 누구? 을의 기망행위를 누가 병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여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다음 아까 했잖아. 동그라미 이번 짱짱짱짱짱. 아까 뭐 제3자의 기망행위로, 제3자의 사기로 어디에도 동그라미 동계의 차고, 제3자 동기 외운다 이거. 제3자 동기 삼동 안 가면 외운다. 무슨 동? 삼동. 무슨 동? 삼동은 뭐 적용한다? 백구조. 무슨 동? 삼동은 뭐를 적용한다? 백구조. 꼭 기억한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표자가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을 어떻게 한다? 입증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런 거, 그지? 그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대리인이 기망행위 했습니다. 누가 기망행위 했습니까? 대리인. 누가 기망행위 거나 마찬가지? 상대방. 그럼 표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 대리인이 기망행위했다. 그럼 이거는 무슨 진알로 간다? 오리지널. 다시 대리인은 누구나 마찬가지. 빨리. 상대방. 상대방이 대리인. 상대방이 대리인이 기망행위했다. 누가 기망행위했거나 마찬가지? 상대방.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근데 종업원이 기망이 했을 때는 상대방이 사장이다. 제3자 사기로 본다. 다시 대리인이 기망이 했다. 무슨 진할로 간다? 오리지널.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은 표자는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이 대리인이다. 상대방이 대리인이 기망행했다. 무슨 방이 모르고 있어도 상대방이 모르고 있어도 표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종업원이 기망행했을 때는 상대방이 사장이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종업원을 뭐라고 하냐면은 피용자라는 말을 쓴다. 단순한 피용자는 어디에 해당한다? 제3자. 다시 단순한 피용자는 무슨 자? 제3자.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대리인, 피용자는 어디에 해당한다? 제3자에 해당하지 않고 무슨 방에 해당한다? 빨리 상대방. 그럼 무슨 진할로 간다? 오리지널. 그 다음에 여러분 단순한 피용자는 회사 직원을 양해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대리인 또는 피용자는 어떤 피용자냐 하면은 여러분 회사의 임원, 뭐 상무, 전무 이런 사람. 무슨 무? 상무, 전무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부회장 이런 사람은 누구하고 똑같다? 회사.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 4번 갑니다. 여러분 오리지널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오리지널이다. 자, 기망행위하고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잖아요. 그럼 취소하는 취소 무슨 소? 취소. 취소는 여러분 취소하면 누가 유리? 빨리. 표자. 그럼 표자가 자기 줬던 거 찾아올 수 있죠. 그러면 찾아온 것 준 것 찾아오 없었던 거로 하면 누구는 좋지만 표자는 좋지만 누구는 불리? 상대방. 그치? 그럼 이미 취소해가지고 부당이득으로 찾아오게 되면은 이미 누구 책임을 물었다? 상대방. 맞습니까? 예. 근데 기망행위가 불법행위 성립하면 불법행위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면은 한 개의 행위를 가지고 몇 번 책임? 두 번 책임. 그래서 부당이득 청구하면은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고. 그럼 유효로 하면은 뭐로 하면? 유효로 하면은 불법행위를 가지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적경합, 선택적 경합 둘 중에 한 개. 그럼 부당이득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불법행위는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무슨 적, 선택적 경합. 그 다음에 아까 주고 이게 부당이득 청구 안 하는 경우에는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불법행위만 책임 물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다. 뭐 담보 책임도 되면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이런다. 판례.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하는 무조건. 그래서 의사표시 파트에서는 둘 다 되면은 무조건 무슨적 경합? 선택적 경합 유리한 것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의사표시 효력 발생. 무슨 주의를 원칙으로 합니까? 도달주의. 무슨 주의? 도달주의. 그럼 이건 도달은 어떤 걸 도달이라노? 오른쪽 올라가서 볼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뭐 놓여 있는 것. 저번에 했잖아요. 뭐 놓여 있는 것. 그걸 다른 말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더 정확하게 하면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뭐 놓여 있는 거. 뭐 하는 거? 놓여 있는 거. 뭐 하는 거? 놓여 있는 거. 뭐 하는 거? 놓여 있는 거. 그치? 그 다음에 원래는 원칙은 무슨 주의인데? 도달주의인데 예를 들면 우리끼리 계약할 때는 야 도달주의로 하지 않고 요지주의로 하자. 알았을 때 효력 발생한다 하는 요지주의로 하자 하는 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래서 이 도달주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규정. 그 다음에 대화자 격지자 이건 뭐고? 시간적 개념.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뭐? 시간적 개념 하는 것. 그냥 무슨적 개념? 시간적 개념.
그러면 여러분 특별한 말이 없으면 대화자든 격지자든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무슨 달? 도달 하는 거. 그 다음 3번 어사표시 철회. 여러분 핵심 단어. 어? 도달하기 전에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이게. 요거는 도달주에서만 그렇다. 어사표시의 철회는 어디에서만? 도달주의에서만 적용한다. 표백주의와 발신주의, 다시 뭐? 표백주의와 발신주의, 다시 뭐? 표백주의와 발신주의, 아예 뭐 없다? 철회 없다. 표시 발신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뭐 없다? 철회 없고. 그럼 요 철회는 무슨 주의에서만 철회라는 게 있다? 도달주의. 자, 다시 철회는 어디에서만 생긴다? 도달주의. 그 다음에 4번 불창 연차를 불리건 누가 입는다? 표자. 누가 입는다? 표자.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도달주의. 되겠습니까? 다시 불창 연차를 불리건 누가 입는다? 표자. 누가 입는다? 표자. 그럼 자,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도달. 그러면 누가 입증 책임진다? 표자가 뭐 되었음을 입증? 도달되었음을 입증.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계약에서 나오잖아요, 계약에서. 요거는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통은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 한 승낙이 연착된 때는 청약자가 승낙자의 연착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연착되지 않고 기간 내에 뭐 된 거로 본다? 도달. 어사표시 파트에서, 그러니까 격지자 승낙에서 그렇지, 그지? 무슨 승낙? 격지의 승낙은 무슨 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다? 발신주의를 취하. 이건 일종의 예외다. 그 다음에 발신 후 사정 변화. 이렇게 한다. 다시 뭐? 발신 후 사정 변화. 다시 뭐? 발신 후 사정 변화. 어떻다?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 우린 늘 많이 했죠. 언제만 있으면 된다? 할 당시. 언제? 할 당시. 언제? 할 당시. 언제? 할 당시. 그래서 언제만 있으면 되고, 할 당시에 능력이 있으면 되고, 하고 나서 또라이가 되든지 사망하더라도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그래서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이 도달하기 전에 표자가 사망하거나 능력을 상실할지라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은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도달. 되겠습니까? 예. 그러나 어디에? 세계. 고용위임조합. 고용위임조합. 다시 뭐? 고용위임조합. 다시 고용위임조합. 어디에 중점이 있는 거? 사람에 중점이 있는 경우는 발신 후 사망하면은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되겠습니까? 예. 자, 다시 원칙적으로 표자는 언제만 능력이 있으면 된다? 할 당시. 하고 나서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또라이가 되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빨리 도달. 그럼 도달하기만 하면 된다 하면 어사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근데 어디에 중점이 있는 거? 사람. 어느 거? 고용, 위임, 좌의 청약에서는 발신 후 사망하면 청약 효력 어떻게 한다? 상실. 그지? 그 다음에, 자, 원칙은 도달주의인데 예외 무슨 주의? 발신주의. 그지? 무슨 주의? 발신주의. 다섯 개 꼭 외워야 되죠? 이거 어떻게 외우노?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악답. 여러분, 제한 능력자는 무능력자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지? 다시 뭐?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그 세 개. 그 세 개 외에 최고에 대한 확답 나오면 전부 다 무슨 달? 도, 달. 그 외에 나오면 전부 다 무슨 달? 도, 달. 그지? 그럼, 자, 최고에 대한 확답 중에서 발신주의 몇 개 있노? 세 개. 어느 거?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그 세 개 발신주의고. 그 다음, 사원촌이 소입통지 격지자 간의 뭐? 승낙. 또 다른 말로? 풀어라 빨리. 격지자간의 계약에 있어서 무슨 낙? 승낙. 그걸 또 다른 말로 격지자간의 계약 승립.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그 발신주의가 적용될 때 표자는 뭐만 입증하면 되고? 발신. 그럼 발신하면 이미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발신한 후에는 뭐 도달하기 전이라더라도 아까 철회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철회는 어디에서만 적용한다? 도달주의. 그치? 그 다음 최고에 대한 학답은 아까 위에 거 몇 개? 세 개. 되라. 무무채무인수 채권. 그 외에 거기에 또 최고에 대한 학답 우리 민법 나 잘 나오는 거. 계약 해제에서 상대방 최고에 대한 해제권자의 통지 확답. 매매 계약에서 예약 의무자의 최고에 대한 예약 권리자의 확답.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 이거는 최고에 대한 확답, 확답, 확답 이런 말 쓰고 있어도 이거는 발신주의가 아니고 무슨 주의다. 빨리 도달주의. 되겠습니까? 잘 나온다. 아까 위에 1번, 2번 네모 박스 안에 있는 1번, 2번, 3번은 최고에 대한 확답은 무슨 주의고? 발신주의고 밑에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최고에 대한 확답은 이건 뭐 도달주의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럼 밑에 거는 생각할 필요 없고 위에 거 세 개만 딱 해오면 된다. 뭐 무무 채무인수 최고에 대한 확답 무슨 주의? 발신주의.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달? 도달 이렇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무슨 송달? 공시송달. 무슨 송달? 공시송달. 그럼 공시송달은 여러분 그죠? 1번 표자에게 뭐가 없어야? 과실 없이. 1번 표자에 뭐 없이? 과실 없이. 2번 주소를 알, 1번 뭐 없이? 표자에 뭐? 과실 없이. 상대방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한 때, 요 조건이 돼야 된다. 1번, 표자의 무 없이, 과실 없이, 2번, 빨리, 둘, 상대방 또는 그 주소를 뭐, 알지 못한 때, 그래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공시송달 했다. 무슨 방이? 상대방이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 공시송달한 경우는, 이건 또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까지만 기억 나머지 안 해도 좋고. 자, 그럼 수령 능력. 무슨 능력? 수령 능력. 그럼 누구한테 도달돼야 되냐면은 행위 능력자에 수령 능력 한마디로 땡땡 해가 행위 능력. 무슨 능력? 행위 능력. 그럼 만약에 제한 능력자에 도달되었다. 제한 능력자에 도달되었다. 제한능력자에게 도달됐다. 빨리 되라.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노?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노? 여기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노? 대항하지 못한다. 그걸 요구하는 거지 선생이. 여러분처럼 그냥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 개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고. 되겠습니까? 예. 다시 제한능력자에 도달됐다.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그러나 자 제한능력자에 도달됐다. 원칙 효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누가 알거나?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그 다음 제한능력자 스스로가 자 중요하다. 제한능력자 스스로가 뭐를 주장하면은 도달을 주장하면은 법률상 누가 안 것으로 본다? 법정 대리인이 안 것으로 본다. 그래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다시 제한 능력자에 도달됐을 때는 원칙적으로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누가 알거나 법정 대리인이 알거나 제한 능력자 스스로가 도달을 뭐 주장하면은 언제 그때부터 법정 대리인이 안 때부터 또는 도달을 뭐한 때부터 주장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2번 상대방 제한 능력자의 그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제한 능력자 수령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안 때부터 법정 대리인이 안 때부터 그런 거 가지고 낸다. 그런 미세한 부분까지 다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요렇게 해서 끝내고, 자, 오늘 한 거, 지금 한 거 뭐 했노? 지금, 와, 지금 많이, 뭐, 한 것도 별거 없다. 뭐, 차고. 응?
뭐 했노? 행거 제목대라. 35번 일어나세요 이러거든 학교 같으면. 근데 여기서는 일어나세요 절대로 안 한다. 와 하면은 안 온다. 다음에 학원 안 오고 학원 망하거든. 그러니까 절대로 학원에서. 제일 처음에 뭐 했노? 제일 처음에 뭐 차고 바로 차고 했나? 은행행위 신탁행 다시 은행행위 신탁행위 추심행위 양도담보는 의사표시 있다 없다? 있다. 특히 은행행위 고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차고 가서 요건 기본적인 요건 몇 개? 세 개. 그럼 다른 요건까지 합쳐서 몇 개? 여섯 개. 그치? 몇 개? 여섯 개. 선생님 뭐가 여섯 개야? 이러면 확 미친다. 그치? 그거 하고 이제 중요 부분이 있냐 아니냐 하는데 그건 개별적 사례 따라서 판단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중요 부분과 중요 부분이 아닌 거 어느 거 동기 가격 시세 수량 면적 지적 숫자 그냥 그럼 중요 부분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냥 동기 하면 중요 부분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동기가 뭐 되고 표시되고 알려진 경우 하면 중요 부분 되고 취소할 수 있고 유발된 동기 하면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고 그럼 유발된 동기하고 똑같은 게 무슨 방향에서 상대방 기망에서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했다 그럴 때는 사기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착오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 취소 맞습니까? 예. 그러면 상대방의 기망에서 착오에 빠졌을 때는 오히려 이건 유발 거기에는 유발된 동기 그거 유발되었다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110조 사기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착오를 가지고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까? 예. 뭐 그런 거 기억 이렇게 쭉 요건 그지? 예. 그 다음에 화해 계약 나오면 몇 개? 세 개. 되라. 분쟁상의 착오가 있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분쟁 이외 상의 착오가 있다 뭐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화해 계약도 사기를 당했다,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세 개, 그지? 그런 거, 자꾸만, 그런 게 이제 하는 거지. 잘하고 있네. 그런 거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이강박. 무슨 강박? 사이강박. 오리지널은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그래서 심지어는 표자에게 뭐가 있어도, 중과실이 있어도, 뭐가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 표자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오리지널은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근데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판단한다? 상대방. 그지? 근데 제3자 기망으로 아까 좀 뭐에 착오에 빠졌다? 동기상의 착오. 이럴 때는 110조 상대방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서? 오직 109조 하는 거. 동삼 꼭 기억한다. 무슨 삼? 동삼. 무슨 삼? 동삼. 동기에서 제3자 사기 몇 조 적용한다? 109조. 그럼 이건 다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한번 연습시킬 텐데 상대방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 무조건 OX? X. 그지? 그거 꼭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하고 이제 의사표 효력 이렇게 가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 대리로 갑니다. 하고 나서 책 내용을 순서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뭐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순서. 그지? 순서 기억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자, 그럼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서는 상대방이 했다.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제3자 사기는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에서 결정. 오리지널은 누구의 잘못이 훨씬 크다? 상대방. 그래서 표자는 무조건 언제나 뭐 할 수 있고, 취소할 수 있고, 제3자 사기 강박은 누구에서 결정한다? 상대방. 근데 제3자 사기로 동기의 착오에 빠졌다는 상대방 어쩌고저쩌고 너무 OX? X. 오직 누구만 가지고 판단? 표자. 그러면 오리지널 109조 착오는, 오리지널 109조 착오는 상대방 인식 가능성 유무는 뭐 한다? 불문하고 표자 요건 갖추고 있으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109조 착오는 오직 누구만 가지고 판단한다? 빨리 표의자. 그 다음에 중과실, 109조 착오에서 중과실이 있으면 뭐 못하는데? 취소 못하는데 중과실은 주로 몇 개 단어가 나오노? 세 개. 대라 대장 등기부 관청. 다시 대장 등기부 관청. 알아보지 않고 하면 무슨 과실? 중과실.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맞습니까? 예. 근데 중과실이 있다더라도 무슨 방향 알고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유발된 동기는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렇지. 그렇게 자꾸만 하는 거지. 기본 요건만 하고 있고. 자, 그다음 대리. 대리. 무슨 이? 대리. 대리 들어가는데 여러분 대리. 대리. 일단 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 공부는 주도권을 누가 지어야지? 내가 지어야 된다. 주도권을 내가 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노? 기본은 외워야 되니. 여러분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자식한테 굉장히 미안하다. 와 공부를 하거나 놀거나 하는 것은 지 인생 지가 사는데 부모가 주도권을 지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주도권을 누가? 내가 자꾸만 지려니까 아이가 굉장히 힘들었다 이게. 주도권을 누가 지어야? 아이가 지고 공부도 주도권을 누가 지고. 근데 요즘은 공부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뭐 엄마가 지고 엄마가 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야. 근데 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주도권을 내가 지었냐면은 엄마 아버지가 아는 게 없었거든. 진짜 요즘도 우리 그 부산에 엄마 있는데 항상 은행에 돈을 찾잖아요. 제가 가서 이거 적어 가지고 다 해야 엄마가 그거 가지고 은행 가서 돈 찾거든. 이걸 옛날에는 부모들이 많이 못 배워 가지고 항상 누가 자식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공부 주도권을 누구한테 맡겼노? 자식한테. 근데 요즘은 엄마들이 다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 나왔거든.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 공부하는 과정을 아니까 아, 엄마가 뭐 끌고 다니고 다 한다 이게. 학원도 엄마가 알아서 어느 학원이 좋다 거기 보내고. 그러니까 아이가 주도권이 없으니까 아이가 힘들다고. 공부의 주도권은 누가 지어야? 자신이 지어야 돼. 그럼 여러분은 그러면 공부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지고 시험도 여러분이 주도권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책에 딸려가면 어디에 가면 책에 딸려가면 굉장히 피곤한 거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여러분이 주도권을 지는 게 아니라 책이 주도권을 지고 있고 여러분은 그냥 따라가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주도권을 지려면 기본 거는 뭐 하고 외우고 무슨 판을 알고 있어야 칠판. 그치. 그래서, 언제, 아, 내가 주도권을 지면 안 되겠구나 하는데 아마 아들이 군대 가고 나서, 아, 진짜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서. 아, 내가 이때까지 자식한테 잘못했구나. 어? 꼭 이제 그걸 빨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요즘은 거의 그냥 나눠습니다. 막 게임 하잖아요. 게임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는 게 아니거든. 어떻게 집에서 안 하면 안 가면 엄마 몰래 어디에? PC방 가서 하거든 아이들은. 그냥 하도록 나눴다가 어떻게 지가 느껴서 공부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중요하거든. 그게 왜냐면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배워가지고 아이들이 주도권을 못 치고 엄마가 학원도 엄마가 좋은데 어디서 수학 잘하고 어디서 뭐 하고 알아가지고 거기 다 보내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주도권을 지려면 무슨 판을 알아야? 칠판. 기본 외워야 되는 게. 그럼 여러분 아까 차고도 오직 누구만 가지고 백구조 차고는 누구만 가지고 표자 중요 중과실이 없어요. 세 번째 뭐가 발생? 손해가 발생. 그 세 건 요건 그래야 주도권 내가 지고 내가 맞추는 거지. 그러면 표자가 잘못했어. 아 표자가 취소해 가지고 상대분 손해가 발생되고 표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해제했다 하더라도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 요건 되면 취소할 수 있다. 그 다음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 못 하는데 중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슨 방이 상대방이 알고 이용한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걸 내가 주도권을 지고 책 보면 확인하는 거지, 책은. 책은 확인하는 거지. 여러분, 그러면 책을 읽어서 안다? 그러면 주도권을 누가 지고 있노? 책이 지고 있지. 막 따라가면은, 그러면은 시험장에 가면은 힘들어진다고.
그 내가 주도권을 지려면 일단 많이 뭐 해야 여우고 있어야 된다. 그럼 요 대리 무슨 이? 대리. 자,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요, 그죠? 대리는 기본으로 항상 삼각형에서 출발하는 게 어디에서? 삼각. 그러면 판단 결정은 누가 하느냐면 대리인이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진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자 판단 결정 누가 한다? 대리인. 판단 그럼 대리인이 본인 의사와 달리 결정해도 그는 그대로 뭐다? 유효고 착오이다 아니다? 아니다. 지금 됐습니까? 자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모든 근데 법적 책임은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그럼 법적 책임은 누가 진다? 본인. 그죠? 여기에 대리 기본. 이걸 모르고 책 읽으면 개판 되는 거지. 그럼 만약에 오늘은 벌써 이제 중간점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딱 대리 첫 시간에 하잖아요. 그럼 요걸 딱 설명하고 그다음에 어떤 아줌마 와서 앉아 있잖아요. 오 이렇게 하거든. 이거 모르면 대리가 안 된다고. 이거 가장 기본 여기 출발이다.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빨리 대리인 확 집어넣나.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모든 법적 책임은 누가 지고 본인.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이건데 그지? 자, 잘 봐라. 요 출발 베이스 지금 깔고 있다. 그럼 요 대리인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임의 대리인과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 임의 대리인은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누굴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하잖아. 그러면 이런 대리를 무슨 대리? 임의 대리. 임의 대리에서는 누가 본인이 야 내 대신 좀 해라 하는 걸 뭐 수권 행위. 그래? 무슨 행위? 수권. 그러면 이 수권 행위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만 나오는 단어냐면은 임의 대리에서만 나오네. 법정 대리에서는 수권 행위 이런 단어 없다.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다음에 그러면 임의 대리는 본인이 직접 해도 되는데 대리인을 통해서 하잖아, 그지? 그래서 요 임의 대리는 사적 자체의 무슨장, 확장, 그죠? 그럼 법정 대리는 여러분 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여러분 자식의 법정 대리는 누구고? 친권자지. 와 그러노? 그렇지.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대 이게. 내 자식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법적 사고가 아니라고. 어떤 사람 자식의 법정 대리는 누구? 어? 자식의 미성년자인 자식에 대한 법정 대리는 누구? 하면 친권자. 와, 내가 낳았으니까. 낳았기 때문에 아니고 어디에? 민법의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서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 수권 행위. 법정 대리는 뭐? 법률 규정. 그리고 그다음 또 대리에는 이렇게 대리인이 가수하는 대리를 무슨 대리? 능동 대리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아까 저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 법률 효과 누구? 본인. 그럼 능동 대리는 대리인이 가서 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야. 누가 본인을 표시?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 이렇게 한다. 본인을 무슨 명? 현명. 표시해도 되는데 조금 더 어떻게 고급적 단어 무슨 명? 현명. 그치? 이제 법 공부했으면 됐습니까? 주인 이름만 쓰면 안 되고 뭐 소유자 이래야지. 주인 이름만 쓰면 안 된다. 능동 대리는 누구 빨리? 대리인. 수동 대리는 빨리? 수동 대리는 요 대리인이 받아놓은 데를 수동 대리라 하거든. 상대방이 주면서 야 너한테 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야? 본인한테 주는 거야. 무슨 방이? 상대방이 본인을 현명 이렇게 합니다. 응? 자 그러면 여러분 그죠? 아까 우리 의사표시 효력에서도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 무슨 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단독이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립 행위는 뭐 표백주의. 표백주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가 하면 몇 개 중에 답을 해야 되노? 다섯 개. 유언 유정 포기 재단법인 설립 행위 지금 됐습니까? 예. 네. 그거 상대방 없는 단독이 굉장히 중요하지 그지?
그 다음에 아까 제3자 사기에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무조건 언제나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왜? 취소하더라도 불리게 돌아갈 상대방이 없으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이렇게 하는데, 자, 상대방이 없는 의사표시는 표백, 있는 의사표시는 뭐? 도달. 이거 예외 발신주의잖아요. 그지? 그럼 특별한 말이 없이 의사표시 효력 하면 무슨 딸? 도달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원칙으로 하거든. 그럼 모든 의사표시에는 도달주의다. OX, X. 없는 의사표시에는 표백주의를 친한 경우도 있고, 또,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중에 발신주의를 친한 거 몇 개 있노? 다섯 개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저번주에 한 거, 하나여가 나오면 몇 개 나와야 되고, 두 개. 하나여가 없으면 뭐,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돼. 그 사고를 끝까지 가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네. 이미 법정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느 게 원칙? 이미가 원칙. 법정은 법정이란 말을 꼭 쓴다. 그냥 대리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슨 대리를 원칙? 이미. 그 다음에 능동, 수동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느 게 원칙? 능동. 그래서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OX. 오, 아까 특별한 말이 없으면 하라여가 없는 거하고 똑같지. 그냥 대리인이 본인을 현명한다 하면 뭐? 오, 항상 대리인이 현명한다. X. 항상 반드시 하면 그때는 뭐도 넣어야지? 수동. 이렇게 하지. 그게 국어가 돼 있는데, 이제부터.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그럼 대리인은, 이 대리가 어디에 인정되느냐 하면은, 이건 신분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준법률행위. 원래는 대리가 적용 안 되는데, 준법률행위는 대리가 안 적용 안 되는데, 준법률행위 중에서 그거 중요한데, 반가로. 무슨 체거? 의체거, 관통성, 대리 적용한다. 그냥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불법행위는 대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적용 안 되는 걸 했을 때는 어떻게 되노? 대리인 자신. 그럼 특히 불법행위. 누가 불법행위 한 경우는? 대리인이 불법행위 한 경우는 누구의 불법행위? 대리인 자신. 본인은 불법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렇게 기억한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럼 결국 여기서 그럼 대리가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데, 대리가 자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는 것은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재산법률행위. 여러분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하면 뭐 갖다 들이대야 되노? 법률행위 어떤 게 있노? 법률행위 하면 뭐 그래? 그럼 재산법상의 법률행위는 어떤 게 있노? 그렇지. 전형계약 몇 개? 15개 갖다 들이대면 된다. 무조건. 전형계약 몇 개? 15개. 그요. 다시. 전형계약 몇 개? 15개. 그요. 매매, 정려, 교환, 뭐 매정교, 사소이 말잖아요. 그거. 무조건 재산법상의 법률행위 하면 특별한 말이 없으면 뭐 전형계약 몇 개? 15개. 그거. 그다음에 아까 무슨 체거? 어사의 통지, 어체거. 그 다음에 관염의 통지, 무슨 통성, 관통성. 요거, 부양청구권. 요거. 무슨 청구권? 부양청구권. 요 네 개 대리 적용한다, 예. 그럼 대리가 적용 안 되는 거? 대리 적용 안 되는 거? 사실행위. 불법행위. 가족행위는? 대리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어? 가족행위. 그 다음에 특히 대리인이 불법행위 했다. 누구의 불법행위? 대리인 자신. 그렇게 기억한다,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 그럼 대리와 구별되는 제도는 뭐? 사자. 사자가 중요하다. 사자는 뭐를 사자라노? 사자는 다른 말로? 어? 심부름꾼. 법률용어로 전달기관. 이런다. 그래서 사자는 뭐 하거나, 여러분 그죠?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요. 자, 아까 대리 기본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법적 책임 본인이 지잖아요. 자,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김노인 할아버지 갖다 드려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아들은 심부름꾼이다. 이걸 뭐, 사신할 때 사자. 라이온 사자 아니다. 무슨 꾼은? 심부름꾼, 다른 말로 전달기관, 그지? 그러면 아들이 김노인 할아버지한테 가서 누가 이름으로?
이제부터 아버지의 이름으로 법률 효과 아버지. 그래서 사자와 대리의 공통점은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근데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구 하고? 대리인. 사자는 판단 결정 누구 하고? 본인. 그럼 사자는 빨리 대라. 사자.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했잖아요. 아 이게 막 공부는 참 지금 한 4개월 6개월 공부한 거는 그런 거고 오늘은 오늘 처음 이러면 안 되고 그거 갖다 붙여야 된다. 뭐 하거나 빨리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누구 의사표시를? 본인 의사. 그래서 판단 결정권이 없다. 자 공통점. 공통점 누가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고 법률 효과 누구? 본인. 그런 점에서 공통점. 다른 점은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사자는 판단 결정권이 없고 빨리 전달하거나 완성하는 자 하면 사자. 그 다음에 요 대리인이 불법 행위 했다. 누구의 불법 행위? 대리인 자신. 됐습니까? 근데 요 개도 사자가 될 수 있거든. 그럼 저번에 했죠. 본인이 걔한테 야 상대방 물으라 했는데 걔가 물었을 때 본인이 물었습니까? 사자가 물은 겁니까? 본인이 물은 거지. 그래서 사자는 불법 행위가 적용된다. 되겠습니까? 예. 다시 그래서 그런 점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만 기억한다. 그래서 사자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빨리? 본인. 됐습니까? 불법 행위 적용되고 대리에서는 판단 결정 누가 하고? 대리인. 됐습니까? 대리에서는 불법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것만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오른쪽 올라가서 간접대리. 무슨 대리? 간접대리는, 민법대리와 완전히, 다시 뭐, 민법대리와 완전히 뭐다? 반대. 간접대리 되라. 빨리 대리인 자기 이름으로 하고 법률효과 대리인 자신에게 기소한 후 그 이익을 타인에게, 타인은 본인을 타인이라 한다. 타인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거. 이걸 무슨 대리? 간접 대리고 민법에는 한계도 없고 어디에 있다? 상법. 다시 간접 대리 되라. 대리인 자기의 이름으로 하고 법률효과 누구? 대리인 자신. 그 이익을 누구에게 이전한다? 본인. 본인이란 말 안 쓰고 타인에게 이전. 되겠습니까? 그래서 민법에는 하나도 없고 어디에? 상법에만 인정하는데 민법에서 대리를 직접 대리라고 한다. 이게. 그럼 대리의 종류, 무슨 대리와 임의 대리와 법정 대리. 임의 대리는 늑자, 빨리 수권 행위, 법정 대리, 법률 교정, 그치. 그런 것 기억하고, 그지? 그 다음에, 요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의 차이점, 그거 기억나? 되겠습니까? 막 그런 것들. 그 차이점에서, 그지? 차이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느 거냐 하면, 차이점에서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법정 대리는 언제든지 보임권이 있지만 무슨 대리는? 임의 대리는 본인은 뭐가 있거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하나의 무슨 권이 있다? 보임권이 있다. 그 다음 표현 대리에서 125조는 무슨 대리에만 적용하고 임의 대리에만 적용하고 126조와 129조는 임의 법정 모두 어떻게 한다? 적용. 그게 중요하다.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 아까 대리권의 범위, 1번 대리권의 범위는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에서 결정? 수권 행위에서 결정.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서 결정. 그지? 그런 거. 그 다음에 능동 대리와 수동 대리는, 아까 능동 대리는 누가 본인을 표시하고, 빨리. 능동은 누가? 대리니. 수동은 누가 본인을 표시한다? 상대방. 막 그런 것들 기억하면 되고, 그지? 그 다음에 유권대리와 뭐 무권대리. 그럼 대리권이 있는 정상적인 대리권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걸 뭐 유권,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걸 뭐 무권 이렇게 하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무슨 권? 대리권.